황금말롱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주 서귀포 지역에 밀감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밀감 수확이 끝나고 나무들이 이렇게 그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나무와 이 나무는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엽색이. 요건 좀 진하고 요건 좀 희득거리하고 그렇다는 거는 이 나무도 색이 좀 약간 탈색이 된 듯한 희득거리하고 이 나무도 좀 희득거리한 그런 형태인데 이 가온에서는 잎이 그 관리를 잘해가 좋은 듯 하나 전체 그 비분량을 한번 살펴보면 이 씨가 수분 33.7%에 이 씨가 제로 그 온도가 저거 지금 여기는 그 차에서 가지고 18도 나오는데 온도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무 아래쪽에 요그약그 1m 지점에 수분 35.7%의 EC가 0.06, 온도가 9.5도. 지금 현재 이 농가에서는 저 밀감 재배가 우리 그 사모님께서 나무가 오래돼서 늙어서 해그리를 한다 그러는데 이그 나무에서는 수세는 좋아 보이나 그 토양 내 비분량이 적다. 그래서 그리고 또잎 수확 이후에 잎을 살을 찌워서 그 수세 회복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감이나 하우스의 망감류, 레대향, 천혜향, 한라봉 이런 종류를 수확 이후에 이 상록수 잎에다가 그 연면십이라서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하는 게 지금은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간격은 약그한 달에 두번 정도, 약 보름 간격, 15일 간격 정도로 하면 좋을 것이고 현재 그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3 내지 5kg 정도를 살포해서 잎에 영양을 공급해서 잎을 살을 찌우면 겨울이 나면서 이렇게 많이 착가되면 잎이 좀 누렇게 탈색된 듯한 이름으로 인해서 겨울에 좀그 나무가 힘이 없이 이듬해 약간 한쪽 부위가 고사되는 나무들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연면십이라서 영양을 잎으로 공급시켜서 잎 두께를 두툭해서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해 준다면 해그리 없이 잘열수 있는 나무의 그 힘이라 그래야 되나요? 잎 두께, 체내 저장 양분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비분량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를 제주 지역에서는 봄에 지온이 올라가면 흡수될 수 있도록 와녀성 비료를 지금 밀감에서 그 하우스 밀감, 노지 밀감 이 전체를 봤을 때 해그리 없이 잘 여는 정도가 EC가 1.0에서 2.0 그렇게 보고 그걸 갖다가 다시 축소를 한다면 하우스에서 데이터 나온 자료라면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 편차를 가지고 비분량을 가져가야만이 우리 망감류 그리고 하우스 밀감 노지 감귤들이 적정량의 비료가 맞다고 지금 거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량의 비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해주면 생산량에 부합한다는 거죠. 골드그린 골드칼라를 연변칩에 줘서 잎을 두텁게 가져가면 잎이 두텁고 신초에서 나오면서 꽃이 잘 펴서 꽃이 화려하고 크게 펴서 착과량이라든지 수정이 잘 돼서 아주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밀감을 생산함에 있어서는 지금 겨울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혹한을 견디는 것보다는 우리가 잎에 감사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감사 영향을 준다. 체내 저장 영분을 확보해 주는 게 농사의 겨울철 농사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의 그 연면실에서 잎을 살을 찌운다면 무엇보다도 생육이 왕성해지고 좋으니까 겨울에 이렇게 그 밀감 나무에 잎에 살을 찌우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